1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7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만 모인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을 보고 믿음에 강함과 약함을 평가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느냐, 기도 생활에 얼마나 힘을 썼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만큼 시간과 재물을 바쳐서 헌신하느냐 등등 믿음의 정도를 측량할 수 있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걸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 14장 15절에 나왔던 것처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기 이제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얼마나 성숙하게 잘하고 있는가. 예. 이걸 가지고 믿음의 정도를 판단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기도, 봉사, 헌신 이런 것과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또한 가지 측정할 수 있는 게 교회에서 인간관계를 얼마나 성숙하게 잘하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약한 형제를 얼마나 잘 돌보며 감싸주는가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흠이 많고 실수를 잘하는 형제를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 그의 믿음의 강약을 진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약한 형제를 보면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지 않고 그의 주장이나 생각을 진리와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의 주장과 생각을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 주는 사람이 믿음이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약한 형제가 걸려 넘어질까 염려가 되어서 마시고 싶은 것안 마시고 하고 싶은 것안 하면서 그 형제에게 거침돌이 되지 않으려고 힘쓰는 것, 이것이 믿음이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많을수록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능력을 가진 교회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행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합니다. 이해를 잘해줘도 쉽게 상처를 받고 아무리 거치는 것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잘 걸려 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이 약한 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입니다. 그런데 이 그들의 약점이 하루아침에 고쳐지겠습니까? 상당 기간 동안 이게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데 시간이 걸리듯이 믿음이 약한 자가 자라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하루아침에 쑥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약한 부분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끌어안고 이제
허용해 줘야 되는 거죠. 그 사람도 자라는 동안 막 허우적거리고 좌충우돌 하면서 이렇게 자라가는 거거든요. 우리도 아기들이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걸음마를 배우고 자라듯이, 우리도 사실은 지난날에 그랬었고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강한 자는 어느 정도로 약한 자를 위해 줘야 되는가?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는데, 주를 위해서 각자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건 이제 받아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죄와 진리를 벗어나지 않은 거면 그 사람의 견해나 그 사람의 어떤 결정해가지고 행하는 것을 수용해 주라는 거죠. 두 번째 원칙이 약한 형제들에게 거침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5장 1절에서 또세 번째 원칙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잘 받고 비판을 잘하고 또 어떤 하고 싶어도 쉽게 실천을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연약한 자의 약점을 자기 약점처럼 짊어질 수 있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담당한다는 것은 짊어지다,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에 있는 대로 우리의 허물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다 대신 덮어쓰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받으셨을 때 담당한다, 짊어진다,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약한 형제들의 약점을 비판하지 말고 그의 약점을 바로 나의 약점으로 알고 그것을 함께 짊어지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마땅히 그랬거든요. 15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마땅히 그랬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의 약한 자의 그 약점을 알고 내가 짊어지기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짊어지기 원하는 사람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기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희생의 대가가 뭐냐면 내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아야 돼요. 이웃을 기쁘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할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약한 형제의 약점을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는데, 이게 진리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대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형제의 약점을 내가 대신 짊어지려고 하면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겠다. 형제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겠다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선을 이룬다는 말은 유익하게 한다는 말이고, 덕을 그러니까는 유익하게 한다, 도움을 내가 준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서로 붙들어 세워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믿음을 키워주고 형제의 약한 점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잘 양육하는 거죠. 강한 제자로, 강한 군사로 이제 세워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셔가지고 강한 군사로, 제자로 만드셨습니다. 내가 또 그를 잘 다독거리고 키워주고 돌봐주고 하면서 그를 또잘 포용하면서, 또 역시 믿음이 강한 자로 이 사람을 이제 시간이 걸리지만 세워질 때까지 포용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 결국 그 말은 형제의 신앙과 인격을 키우기 위해서 내 자신이 희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다른 형제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기쁨을 포기해야 된다.
그럼 내 기쁨은 어디 갔습니까? 그럼 신앙생활인데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반대입니다. 내 자신을 내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진짜 행복할까요? 예. 조금 좋을지 모르지만 이웃을 위해서 살아갈 때 정말 그게 나를 위한 것이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나의 기쁨입니다. 오히려 나만을 위한 행복을 추구할 때보다도 훨씬 더 차원이 다른 놀라운 행복과 기쁨이 오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같은 몸인데 다른 형제가 자라지 않고 다른 형제가 아파하는데 같이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같이 아프게 되어 있는 거죠. 다른 지체가 기쁘면 나도 기쁘게 되어 있고 우리가 따뜻한 데딱 앉아 있으면 엉덩이만 따뜻합니까? 온몸이 노곤노곤 녹아내리면서 싹다 온몸이 풀리듯이 그렇게 내가 약한 형제를 기쁘게 해주고 그 형제를 잘 세워주면 그게 나에게 전달되어 오게 마련입니다. 반면에 자기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진정한 기쁨이 뭔지 진정한 행복이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남을 기쁘게 하라. 남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이 말씀.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제 그 동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 받아내시고 그것을 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아니하시고 모두 첫째는 하나님이시고 그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자기 시간, 자기의 몸, 자기의 인생 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데 온전히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고 우리는 할수 없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를 사로잡으면 이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을 자꾸 공부하고 성경을 들여다봐야 돼요. 성경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자꾸 먹는 거죠. 전에 기록된 바가 뭡니까? 구약 이제 성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고 지금은 성경이죠.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그것을 자꾸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인내하는지, 어떻게 성경이 위로하는지,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저 형제를 향해서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이 성경 말씀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내가 먹을 때, 우리가 점점 나도 모르게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고, 그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깁니다.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형제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나의 진짜 기쁨으로 삼을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그 마음, 예수님과 같은 그 삶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